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 자리는 땅 평수가 한 2,000평이 조금 넘는 그런 밭입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바람에 이 밭의 작물은 인삼을 심었는데 본전도 못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인삼이 이제 제가 인삼 짓는 기술이 없어서 이거를 합자 형태로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에서는 본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자 났습니다. 2,000평. 그리고 요 밑에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같이 합자로 해서 하는데 여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하도 인삼금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올 봄에 이렇게 인삼을 캐내고 밭이 묵었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왔는데도 지금 현재 제가 시간상 노타리를 치지 않으면은 이 풀씨가 떨어져서 그 이듬해에는 더 관리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농토를 비워놓고 한 해만 묵어버리면 이것은 풀 씨앗을 비축하는 은행이 돼버립니다. 은행. 은행에 돈 맡겨놓은 것처럼 이 자리가 풀을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풀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한번 떨어질 때마다 최소 5년 이상은 풀 씨앗이 땅속에서 수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5년 이상인데 최소가 5년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휴경하고 이제 올해 심을 수 있는 작물은 현재 남아있는 건 배추 하나밖에 없는데 제 특성상 제가 올해는 이걸 묵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풀이 나지 않게끔 이 노타리 작업이라든지 제반 시설을 한번 해 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이게 어떻게 보면 서름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짓지 않아도 노타리 작업을 하면은 다음에 풀 씨앗으로부터 풀 나는 걸 하는 그 전쟁, 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갑니다. 그러고 요즘은 농토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직불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 노타리 정도를 치고 작물이 없어도 밭 관리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만이 직불금도 요즘은 지불이 됩니다. 예전처럼 농사만 있다고 해서 직불금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직불금 역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노타리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깨끗해졌지요? 이 묵은 밭이 아니고 이제 올 봄에 경작을 끝을 내고 이제 첫 로타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물이 없다고 해서 로타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풀 때문에 나중에 아마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진갈이가 치지더라도 진갈이라고 하면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이 땅이 습할 때이 노타리 작업을 하게 되면 땅이 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또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 쳐야 됩니다. 그리고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풀들이 흙에 있는 수분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땡볕이 쳐도 땅이 독땡이처럼 굳어지더라도 수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노타리 정지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은 차후에 이래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애로사항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묵은 밭에 풀이 없으면은 안 되겠지만은 풀이 어느 정도 났을 때 노타리 작업을 하고 풀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노타리 작업을 번복하는 형태로 해서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 산에 그풀 작업을 하는 거 역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적놈이 이 캐가고 몇 그루 남지 않았는데, 몇 그루 남지 않은 꾸지뽕인데요. 그래도 작업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업을 하고 애초 작업도 하고 풀이 너무 무성한 데는 제초제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칡덩쿠리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애를 먹입니다. 근데 칡덩쿠를 제거하는, 완벽하게 한 방에 제거해버리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처가 칡덩쿠를 하나 이렇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기가 딱 좋은데요. 지금 제 처가 이래 이제 톱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이제 줄기를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속에다 넣어가지고 자 이거 칡덩쿠를 지금이 제거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인데요. 지금 그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칡덩쿠 같은 경우에는 거듭해도 거듭해도 안 되는데요. 이 톱을 가지고 우리 군에 있을 때 비트 팔 때, 아 일반 부대원들은 그 비트 파는 게 거의 없고 방공호 형태인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비트를 팔 때 이 톱을 사용합니다. 비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 하나 겨우 들어가가지고 매복을 하기 위해서 파는 그런 조그만한 구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트를 팔 때 이 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건데 이 톱을 이 칡덩쿠리 있는 이 모체죠. 이 흙을 밑으로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자르듯이. 이렇게. 이러면 이 칡덩쿠리 밑 부분에 이 귀라는 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이게. 잘려 나가면 이 덩쿨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이 덩쿨을 이렇게 걷어서 땅에 닿지 않게 하면 이 덩쿨이 다시는 살아나지 않고 완전히 소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거를, 이 풀이 있는 전부 위로 이렇게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 여기 멧돼지란 놈 또 왔다 갔네. 그리고 여기 이제 산 속에 있는, 이제 이런 산 속에 있는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는 방법을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산 속에 있는 나무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름을 주면 다 흘러 내려가 버리고 거름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산 속에 있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호환된 비료가 있습니다. 그 비료를 어떻게 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웃. 지금 이게 돌비료로 산업용, 이제 산업이 아니지 임업용 돌비료인데요. 이 비료는 그냥 여기다 놓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0cm 이상 떨어져서 흙을 팝니다. 흙을 파고 요걸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묻어 놓고요. 이거를 사방으로 합니다. 사방. 또 이렇게 파고 나서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넣고 묻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 산업용이 임업용 이 비료이 그 이 비료가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질소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성분이. 그래서 나무 키우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비료인데요. 한 이게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이게 묻어 놓으면 거름이 아주 유용하게 됩니다. 좀 우습죠? 근데 이게 돌처럼 돼 있어서 이게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나머지는 제가 애초기를 부분적으로 애초기를 하고 이 너무나 숲이 우거져서 이건 제초제를 해가지고 일 부분을 제거를 할 건데요. 비가 온다고 해서 제초제는 못하고 이제 부분 이제 애초 작업을 해가지고 거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와서 도둑질에 간 그 도둑놈 생각하면 막 우라가 치밀어서 참 미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칙덩쿨 제거하는 방법하고 이 거름, 이 산림용 이 거름 있다는 거, 비료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눈이 흐블나게 더워. 아이고 눈 봐라, 눈이 맛이 가서요. 아이고 정말 장마에 예초기 하는 거 참 디다 힘들다. 흐블나서네. 누가? 할 시간이 없었지. 모자 내리라고.